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한국하면 무엇보다 K-POP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남북한이 합친 모습은 세계 속에서 더 인정받고 뿌듯한 평화 지향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 등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 사람들이 남북한을 어떻게 얼마나 서로 다른 이미지로 지켜보느냐, 이런 점이 아마 제일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국제사회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한국 하면 무엇보다 K-POP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14개 나라 5,6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17%가 K-POP을 꼽았습니다. 2위는 한식, 3위는 IT 첨단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떠올리면서 연상하는 이미지가 IT 강국,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성장,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한국전쟁 등이 떠오를 겁니다. 반면에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 그리고 또 인권 탄압, 또 3세대 세습 통치도 이어지는 강력한 통치,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계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한국, 두 개의 코리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서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또 역시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현대, 삼성, 포스코처럼 세계 시장을 누비는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경쟁 활동을 하면서 세계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88년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던 거 아세요? 네. 그 결정이 1981년도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가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너무나도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1988년도 올림픽을 서울에서 유치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런 일로 결판이 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열리면서 소련이라든지 중국 등 전 세계 공산권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의 그 외교 파트너로서 모든 국제사회를 이렇게 품어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모여있는 국제연합이라는 UN이라는 기구 아세요? 네. 지금 혹시 UN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193개 회원국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많이 뒤늦게 1990년도를 전후로 해서 공산권 국가가 무너졌던 냉전 종식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61번째라는 매우 늦은 그런 순서로 유엔 가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유엔 가입이 늦었을지 짐작할 수 있으세요, 혹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소련, 당시의 소련, 중국, 프랑스 이렇게 5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당시 소련과 중국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유엔 가입이 많이 늦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91년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북한의 대외 관계가 어땠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모든 사람들이 잘 골고루 잘 사는 데에 투입하지 않고 군사 중심적이고 또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대결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은 뭐예요? 네, 그래요. 핵무기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각자의 생각을 적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쓴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 설득을 해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답한 친구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포기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북한과 뭐 평화협정이나 약속을 해서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친구도 있고 네, 통일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답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작성한 답이 모두 정답이에요. 다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합치면은 지구를 뭐 몇 개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인류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 파괴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핵 개발과 관련돼서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한 2020년 후쯤에는 통일을 이루거나 통일에 준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남북한이 합친 모습은 세계 속에서 더 인정받고 뿌듯한 평화 지향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평화로운 모습 한국을 알리고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도 시키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서 우리 스스로 자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도 싸우지 말고 대화로서 평화롭게 해결하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 또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넓은 공동체 안에서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평화지향 국가로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